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뚜렷한 변화는 바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선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가 현지 시간 23일 삼성전자와 공장과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삼성전자 측에서 공장 부지로 확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공장 부지에 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이 발표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10년간 최대 92.5%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승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24년 말부터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 측에서는 TSMC에 치우쳤던 미국의 대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발표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과 함께 좀 짚고 갈 텐데요. 최근 카카오페이 IPO 영향으로 전체 주식 발행액이 한 달 새 2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의 수급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를 상장 후에 4,712억 원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한 지 일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한 건데요. 앞서서 기업 뉴스를 통해서 크래프톤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수급적인 면을 잘 봐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 여기에 더불어서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K카인데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 기업입니다. 골드만 측에서 2030년까지 K카가 중고차 점유율이 4%에서 11%까지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중고차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48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타이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고차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이 리포트 하나 때문에 K카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도 다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K카를 4거래 연속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요. 어제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람다 256의 투자 유치에 참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대 100억 원까지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 측에서는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와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데브시스터즈 하면은 이 쿠키런을 떠올리실 텐데 쿠키런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익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